안녕하세요, 강호말트입니다. 오늘은 제가 예전에 한번 그 군대에서 PX 역조공 아이템으로 달팽이 크림을 한번 리뷰해본 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최근까지도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또 이제 PX에서 또 새로운 크림들, 달팽이 크림과 뭐 마유 크림, 뭐 종류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 다양한 아이템들을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.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아이템은 총 5가지예요. 시중에서 사면은 한 30만원 돈 정도 하더라고요. 30만원 조금 넘는 금액인데 군대, 이제 PX에서 구매하니까 한 38,000원? 4만원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. 한 4만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. 이것도 이제 물가에 반영에 따라 크림이 값이 조금씩 오르더라고요. 사실 군대를 다녀오신 분이나 뭐 군대를 기다려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뭐 PX가 되게 저렴하고 좋은 제품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고, 그리고 또 PX에서 파니까 PX에서 싸게 파는데 시중에서는 좀 비싸게 판다? 그러면 이건 조금 값을 너무 이렇게 뻥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, 이렇게 PX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은 뒤에 보시면 이렇게 군 마트용이라고 적혀 있어요. 국군 장병분들한테 주는 복제 혜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PX에서 판매하고 있는 다섯 가지 크림들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닥터지 블랙 스네일 크림, 뭐 브라이트닝 영양 크림이라고도 써 있네요. 이 제품은 시중에서 구매하면 15만원 정도 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 PX에서 구매할 수 있는 크림 중에서 제일 비싼 거기도 하고, 이 달팽이 점액 여과물 성분이 제일 높기도 해요. 근데 이 제품은 이제 PX에서 한 만원대, 9,800원대 정도에 구매할 수 있다고 하니까 뭐 거의 15분의 1 정도 값으로 구매할 수 있죠. 근데 그 화장품 성분표가 뒤에 적혀 있을 때 제일 많이 들어간 거, 제일 중요 성분들이 첫 번째로 들어가 있고, 제일 조금 들어간 게 제일 밑에, 제일 뒷부분에 적혀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첫 번째로 보았던 이 닥터지 블랙 스네일 크림의 성분, 1번이 정제수인데 2번이 달팽이 점액 여과물이에요. 여기 보시면 스네일 세크레이션 필트레이트. 저도 처음 들어봐요. 이게 아마 달팽이 점액 여과물이겠죠. 어쨌든 정제수 다음으로 달팽이 점액 여과물이 다 많다는 거는 그만큼 달팽이 점액 여과물 성분도 많이 들어갔다라는 뜻이겠죠. 이 제품은 좀 다른 달팽이 크림에 비해서 되게 꾸덕꾸덕한 느낌이 들고, 약간 달팽이 크림 하면 우리 약간 좀 끈적끈적한 느낌이 들잖아요. 그런 느낌이 아니라 살짝 좀 무거운 겨울철 보습크림? 화장품을 만들어보진 않아서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 향료랑 요 pH 성분이 좀 들어가더라고요. 그래서 이 제품도 보면은 조금 유해 요소가 네 가지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. 뭐 PEG 성분이라든지 아니면은 향료, 페녹시에탄올 이런 성분이 좀 들어가긴 했지만, 좀 케어, 영양 보습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시는 분들은 사용하셔도 좀 좋을 것 같아요.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듀이트리 울트라 바이탈라이징 스네일 크림. 이 제품은 80ml 제품이고요. 그리고 이 제품은 뭐 듀이트리는 사실 되게 많이 유명하죠. 뭐 최근에 또 정혜인 씨가 모델을 하면서 우리 또 버스 광고에서도 많이 볼 수 있고, 저도 듀이트리 마스크팩을 되게 알차게 잘 썼거든요. 그래서 듀이트리라고 검색을 하면은 제일 먼저 뜨는 영어 검색어가 또 스네일 크림이 많이 뜨더라고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제품 중에 하나고요. 이 제품은 우리가 시중에서 구매하면 38,000원 정도인데 PX에서 구매하면은 9,000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다고 해요. 뭐 상당히 저렴하다라고는 생각은 안 들어요. 그러니까 그 정도 값이 맞다라는 생각이 어쩌면 좀 드는 편이거든요. 아까 우리 닥터지는 봤던 것처럼 이렇게 1번, 2번에 있었잖아요. 근데 실제로 이 제품은, 듀이트리 제품은 달팽이 점액 여과물이 7번째에 있어요. 그리고 뭐 성분이 1600mg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이제 수치적으로 계산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렇게 들어간 순서대로 보자면 7번째에 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살짝 조금 달팽이 점액 여과물의 느낌보다는 그냥 좀 보습크림의 느낌? 뭐 이런 달팽이 크림들이 너무 무겁다, 본인한테 너무 무겁다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확실히 앞에 처음에 소개했던 그 제품보다는 되게 묽은 편이고요. 이런 느낌, 이렇게 쭉쭉 늘어나는 느낌이 또 있어요. 이렇게도 늘어나요. 좀 흐른다. 이렇게 늘어나고 바르면은 살짝은 좀 기름지는 느낌이 좀 들어요. 자연스러운 향? 자극적이지 않은 향이라는 게 좀 느껴지고요. 딱 발랐을 때는 제일 약간 좀 보습감이 좀 좋아요. 살짝 이제 여름 지나고 가을에 사용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이겁니다. 스네이지 스네일 매직 크림.
제품이에요. 이거는 용량이 좀 많아요. 100ml고 그리고 이거는 시중에서 구매하면 6만원대 구매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PX에서 구매를 하면은 5천원대 구매를 할 수가 있다고 하고, 실제로 이 제품은 좀 재밌는 게 10만개 이상 판매가 되는 제품이래요, 한 달에. 그리고 달팽이 점액 뭐 성분만 들어간 게 아니라 캐비어, 트러플 뭐 이런 성분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. 영양크림, 보습크림으로도 좀 효과가 좋은 편이고, 제가 지난번 달팽이 크림 리뷰 때는 이 제품을 약간 좀 마사지 크림이라고 비유를 했었는데 똑같아요. 여전히 그런 생각은 들긴 듭니다. 실제로도 PX에서 담배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제품이 이 제품이라고 해요. 뭐 아닐 수도 있어요. 보시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군인분들이 아니라고 하시면 뭐 아니겠죠. 근데 실제로도 뭐 담배 다음으로 제일 많이 팔리는 제품이라고 하는데, 가격이 저렴한 것도 있고 확실히 좀 딱 발랐을 때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. 뭔가 좀 너무 무겁거나 너무 불편하거나 그런 느낌이 없어서 아마 잘 팔리는,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제품인가 싶습니다. 이 제품은 아홉 번째 그 성분표에 달팽이 점액 여과물이 들어가 있고, 열 번째에 캐비아, 그리고 이제 11번째에 뭐 송로 추출물 등 뭐 이런 성분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. 사실 이 달팽이 크림이라는 거를 쓰는 연령대 자체가 좀 높잖아요. 20대 후반이라든지 30대 뭐 40대 50대 뭐 부모님이나 여자친구한테 선물하는 역조공템이다 보니까 사실 그런 향 같은 면에서도 조금 민감하니까 그런 걸 넣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이 제품도 듀이트리처럼 약간 좀 끈적끈적한 느낌이 좀 있어요. 역시나 마사지 크림의 느낌이 좀 많이 나고요. 개인적으로 저는 이 제품이 뭐 나쁘지도 좋지도 않아요. 그냥 다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, 뭐 그리고 또 이제 군인분들이 PX에서 사서 쓰기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제품이 좀 보습에 좀 집중을 한 제품 중에 하나거든요. 혹한기나 아니면 이런 겨울철에 사용하시면은 부담 없이 이 제품만 사용해도 좀 좋을 것 같아요. 뭐 듀이트리 제품이나 이런 제품이 좀 무겁다 하시나 뭐 끈적거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네지 제품은 그렇게 끈적거리지 않는 약간 마사지 크림의 느낌이 좀 있어서 이 제품만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다음으로 소개하는 제품은 이 제품입니다. 자민경 크레마카 라콜 오리지널 프리미어.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80ml 제품이고요. 또 신기한 게 성분표를 보면은 달팽이 점액 여과물이 1번이에요 제일 많이 들었다는 표시겠죠. 미네랄 오일이라든지 향료 이런 게 좀 들어가 있어요. 그게 조금 사실 아쉽기는 해요. 자민경 같은 경우에도 시중에서 구매하면 38,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데 PX에서 구매하면 한 5,000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. 약간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좀 늘어나는 약간 좀 끈적끈적한 느낌인데, 근데 이 제품은 조금 다른 제품에 비해서 좋았던 게 약간 묽은 텍스처예요. 그러니까 크림이긴 한데 이게 진짜 달팽이 점액 여과물이다라는 좀 느낌이 느껴졌던 게 약간 좀 묽은 형태고요. 흡수가 굉장히 빨라요. 오히려 닥터지 제품이 제일 비싸고 성분이 제일 많이 들었다고 하지만 크림이라서 그런지 흡수가 조금 더딘 편인데, 요 자민경 제품은 약간 워터리한 제품이어서 토너 대신에 혹한기 때 토너 대신에 이 제품만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제품이에요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제품은 이 제품입니다. 참존 마요크림 엑스트라 골든 컴플렉스. 이 제품은 이제 시중에서는 65,000원대인데 PX에서는 7,000원, 8,000원대 구매할 수 있다고 해요. 일단 케이스가 되게 고급지죠? 지금 보시면은 케이스가 약간 이렇게 돼 있어요. 살짝 에르메스 느낌 나지 않나요? 어떤 블로거분이 보니까 에르메스인 줄 알았다고 써있더라고요. 이 제품은 다른 마요크림에 비해서 좀 좋았다고 느꼈던 게 달팽이 크림도 그렇고 마요크림도 그렇고 이거를 구매하실 때 그 성분이 얼마큼 들어가 있는지를 보고 결정을 하셔야 되거든요. 사실 만원대에도 마요크림 구매할 수 있고요, 10만원대에도 마요크림을 구매할 수 있어요. 근데 그 마요의 성분이 얼마큼 들어가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건데, 요 참존 요 제품은요 캐나다산 마요가 2만 ppm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순도 99% 리얼 골드가 50 ppm이 들어가 있어요. 확실히 다른 한 우리가 5-6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마요크림에 있는 그 마요 성분만큼이 7,000원대에 구할 수 있는 요 참존 마요크림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. 뭐 기존에도 뭐 게리송이라든지 뭐 다양한 마요크림들을 사용해 봤는데 마요크림 느낌을 솔직히 좀 잘 모르겠어요. 저도 약간 건성이긴 한데 너무 무거운 크림을 바르다 보면 막 트러블 나고 이래서 잘 안 바르는 편인데, 이 참존 마요크림은 그런 부담감은 별로 없어요. 딱 발랐을 때 텍스처 자체는 약간 좀 고체형? 두꺼운 크림형이지만 막상 바르면 되게 쉽게 잘 뭉개지는 듯한 텍스처라서 부담 없이 사용할 수는 있어요. 실제로 제가 오늘 이 다섯 개 제품들을 리뷰를 하면서
어떤 제품이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했던 게, 특히 이런 기능성 화장품은 그 피부 타입에 따라 조금씩 사용적이가 달라요. 성분 좋고 이 함유량 제일 많았다고, 그리고 또 제일 비쌌다고 했던 이 제품은 한 40대 정도 이제 어머니들 선물하기에 좋은 군대 역조공템이고요. 듀이틀이랑 위네이지 이 두 제품은요, 군인 국군 장병들 이제 본인들이 사용하기 되게 좋은 제품이에요. 뭔가 딱 흡수도 빠르고 혹한기나 아니면 가을철에 뭐 바르는 거 귀찮다, 또 뭐 트러블 뭐 군대에서 뭐 녹물이 나와서 막 피부가 안 좋았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은 피부 회복에 좋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제품은 국군 장병들 본인들이 사용하시기에 좋고요. 그리고 이 자민경 크레마카로콜 이 제품이랑 이 참존 마유 크림은 이제 여자친구한테 선물하기가 좋긴 한데, 여자친구나 아니면 이제 누나, 친누나 아니면 뭐 이모 요 정도 연령대에 선물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살짝 무거울 수도 있지만 약간 워터리한 그 타입 때문에 피부에 바르면 좀 흡수가 빠르고요. 특히 마요 크림 같은 경우에는 슬리핑팩으로 사용하면 되게 좋아요. 자기 전에 듬뿍 바르고 자면은 다음 아침에 또 메이크업이 더 잘 먹으면 기분이 좋잖아요. 또 우리 그러면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. 안녕.